자, 3단계 초보입니다. 이름하여 들려야 산다. 3단계 틀려야 산다. 배동성 MC가 강마을 15명 선수들에게 한 가지씩 질문. 정답을 말하면 땡. 반드시 오답을 말해야 한다. 자, 어남동의 어르신이, 김민석 어르신이 뭔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향이 굉장합니다. 이거 뭔가요? 이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예, 네. 신이 내려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향이 독특한데요? 아, 그럼요. 이거로 우리 저 조상님들께서 쑥떡도 했고, 네, 쑥국도 해먹고, 이거로 그 뜸도 뜨고 자원도 하고, 쑥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사용했던 좋은 약초입니다. 근데 우리 어남동의 쑥이 유명해서 해외까지도 수출이 된다면서요? 네, 지금 근래 일본이나 미국이나 구라파 쪽으로 지금 그 우리 그 교포들 통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 어남동의 쑥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물전 망신은 누가 다 시키죠? 오징어! 오징어! 네, 올챙이가 크면 뭐가 되죠? 개구리! 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누구 속은 모른다고 그러죠? 바람 속은! 바람 속 모르죠. 그럼요. 흔히 신혼 때 뭐가 쏟아진다고 그러죠? 뭐가 쏟아져요? 울음! 울음! 울음이 쏟아져요. 소 잃고 뭐 고친다고 그러죠? 땅 고쳐요. 땅 고쳐요. 네. 닭 잡아먹고 뭘 내밀어요? 말. 말을 내밀어요. 구 빼기 사는? 땡. 너무 늦게 되세요. 고양이는 야옹 야옹 울어요. 그렇다면 닭은 어떻게 울어요? 우르르다. 우르르다. 네. 돼지고기 한 근은 몇 그램? 200g. 200g. 네. 슬픔을 묻어넣고 다 함께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래요. 네. 아버지의 여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오빠. 오빠. 이야, 희한하네요. 아버지 여동생을 오빠. 그러면 이야,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 앞에 보시고 정면 보시고. 네. 굼벵이는 어떤 곤충의 애벌레죠? 너무 늦게 생각하셨어요. 미운 아이 이거 하나 더 준다고 그러죠. 이거가 뭐예요? 독 하나 더 줘. 독 하나 더 줘요. 네. 보름에 뜨는 달은 무슨 달? 땅돌. 네, 너무 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 끼니를 다 먹으면 몇 개예요? 15대. 15 끼니. 아이고, 그래요. 많이 드시네. 네. 자, 몇 분이 성공하셨습니까? 어남동 잘하신 것 같아요. 총 10분 성공하셨습니다. 와! 자, 이번엔 무수동 어르신들 15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반드시 틀린 답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호종 어르신, 이번 달은 2월 달입니다. 그러다만 아직 질문 안 들어왔는데요. 네, 다음 달은 몇 달? 12월. 12월 맞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홈런입니다. 홈런. 이승엽 선수 홈런이에요. 홈런이 나오는 경기는 무슨 경기? 뭘로 갔다. 아, 뭘로 갔다 안 되죠. 서쪽 서쪽새. 뻐꾹새는 무슨 새? 다람쥐새. 다람쥐새. 아, 고등어 한 손은 몇 마리? 다섯 마리. 여기는 손이 크네요. 예. 오, 많이 주네요. 예. 오, 진짜 다섯 마리 줘요? 예. 알겠습니다. 아들의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딸. 딸. 아유, 그래요. 개천에서 뭐가 난다고 그러죠? 개천에서 오소리 나요. 오소리가 나요. 네. 해첨은 이거 강에 무슨 강? 낙동강. 낙동강. 좀 늦게 대답하셨다. 뭐 팔자가 상팔자? 송아지 팔자. 송아지 팔자가 상팔자. 땅꾼은 뭘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그래요? 소 잡는 사람. 소 잡는 사람을. 야, 아니 무수동은 소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 불러요? 예. 이 동네 땅꾼이 많아요? 아니,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육가락은 몇 개? 5개. 5개. 알겠습니다. 먹는 은행 있죠?
그건 어느 나무에서 열려요? 감나무에서요. 감나무에서? 진짜 거짓말쟁이들 많네. 어떻게 감나무에서 은행이 열려? 네. 금연은 뭘 피우지 말라고 금연을 해요? 물 먹지 말라고요. 물 먹지 말라고. 아이고 참나.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예요? 몰라요. 몰라요. 아, 우리나라 수도 모르시네. 자, 우리 최연수 아나운서는 직업이 아나운서잖아요. 저는 직업이 뭐예요? 웃느라고. 아이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이름이 뭐예요, 어르신? 권평원. 권평원. 아이고 권평원. 네. 이야, 야 할아버지 대단하신 하이파이브. 아, 이야. 권평원 MC가 되셨네요. 이제. 오늘부터 저는 예. 권평원입니다. 그래, 그게 불러드릴게요. 아, 평원해지네요. 이름 참 좋으시네요. 네. 예. 권평원 어르신까지 맞추었으면서 몇 네. 분? 이런 일이 있나요? 총 10분 성공하셔서 갔습니다. 10분. 이렇게 해서 네. 이번 틀려야 산다도 양팀 무승부! 녹화 들어갈게요. 녹화 들어갈게요. 자, 이번 주 노장불패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름하여 빙글빙글 입고 또 입고. 4단계 빙글빙글 입고 또 입고. 강마을 대표 6명씩 나와 동시에 진행하는 게임. 5명의 선수가 릴레이로 코끼를 코 3번을 돈 후 옷 2번씩까지 오면 남은 선수는 그 옷을 입는다. 먼저 10개 옷을 다 입는 팀이 승리. 야, 양 팀의 응원전이 대단합니다. 아, 정말 네. 응원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어느 팀이 이기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예. 이분들을 모시고 네. 저희 노장불패 녹화 때마다 네. 공식 응원단장으로 모시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을요. 참 잘하시죠. 참 잘하시네요. 예. 네. 우리 무수동에서는 김정자 어머님께서 입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 어남동에서는 오명자로 신께서 입어주실 겁니다. 야, 자자로 예. 끝나는데. 너, 네, 예. 김정자냐, 오명자냐. 네, 오명자냐, 김정자냐. 예. 각오 한 말씀. 각오 한 말씀. 잘하겠습니다. 잘하시겠습니까? 네, 잘하시겠다. 네. 자, 자. 오케이. 근데 아, 네. 입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유연해요. 이게 아, 빨리 입어주실 수 있거든요. 평소에 좀 몸은 유연하신 편이세요? 예. 예. 뭐 운동하시는 거 따로 있으시고요? 없어요. 아, 없으신데 예. 오늘 가구가 어떻게 돼서 이기셔야 되죠? 문제 없어요. 문제 없으시고요. 예. 예. 자, 오늘 선수들에게 모두 좀 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어남니 여러분들 이기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장담하겠습니다. 박수. 아, 아우 예. 자신 있다는데요. 우리도 그러게요. 한번 합시다. 네, 자. 무수동 저 자신 있습니다. 네. 아이 그래 그래. 아, 자, 1번 예. 주자가 중요합니다. 네. 어떤 작전을 쓰시겠어요? 아, 나 나름대로 잘할게요. 아, 나름대로. 아, 머릿속에 작전이 있습니까? 그 작전을 저희가 다 알면 안 되나요? 안 되지요. 아, 혼자 알고 있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작전을 공유 안 하시겠대요. 아, 네. 저희 어남동에도 이제 유말순 선수가 오늘 첫 번째 주자거든요. 난입해 보세요. 근데 네. 이 춤을 추는 그런 무대에서는 아, 어김없이 춤 실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 춤을 어쩜 이렇게 잘 추세요? 에이고, 막 춤 추는 거 아무나 출 수 있어요. 아, 지금 한번 그러면 살짝 게임 들어가기 앞서서 그 춤 좀 한번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음악을 살짝 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살짝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예. 자, 두 분이 대결에 펼치기 앞서서 아, 이거는 자존심 예. 싸움이에요. 사전 대결이죠. 사전 대결입니다. 예. 음악 주세요.
춤 대결은 무승부! 어, 예?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 이렇게 팔팔 뛰어서 살이 안 찌시나? 근데 본인은 추실 때는 웃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눈을 꼭 감으시고. 예. 아니 점프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언뜻 잘못 보면은 작두 타는 줄 알겠어요. 아, 네. 아, 그만큼 몸이 가벼우시다. 가벼우시네요. 그러니까 아주, 첫 번째 주자로서 네. 아주 적합하세요. 빠르게 스타트하실 그러니까요.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자, 양 팀 선수단에게 응원의 박수. 자, 1번 주자 코끼리 코 준비. 준비. 시작. 자, 한 바퀴. 하나, 두 바퀴. 둘, 세 바퀴 출발. 출발. 아, 어디 가시나요? 어, 여기 여기 자, 여기 여기 번, 여기 여기. 자.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좋습니다. 자, 자, 입어주시고요. 빨리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자, 준비, 시작!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오! 세 바퀴, 출발! 어머, 어르신! 출발! 자, 두 번. 네, 좋습니다. 붉은색으로 주로 가져오셨군요. 자. 준비! 준비! 자, 하나! 시작! 하나! 바퀴, 두 바퀴! 두! 세 바퀴! 도세요! 출발! 셋! 출발! 두 개! 두 개. 어지러지 하실 거예요. 얇은 옷으로 가져오시는 게 빨리 오세요. 두 개. 빨리 오세요. 빨리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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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옷돌이만 가져왔네. 옷돌이만 가져왔어. 자, 준비 시작. 한 바퀴. 보세요. 두 바퀴. 하나. 세 바퀴. 두. 언한독이 힘을 좀 내시고요. 자, 돌겠습니다. 자, 돌아주세요. 하나, 둘, 셋. 어떻게 한 번 더 하셔야 돼. 셋, 출발. 아니 무스톤 어디 거의 다 끝나셨나요? 자, 저희는 이겼습니다. 야. 자. 아니, 저희 다 입었어. 언한동은 고르고 계세요. 아직. 자, 아직도 고르고 계세요. 자, 가져오세요, 일단. 두 개. 자, 잠깐 걷지 마시고. 자, 최윤사 아나운서. 네. 저희 무수동 어르신들은요. 네. 정말 대단한 게 안에 뭐 입었는지 깔끔하게. 정말 겨울. 반농사 가도 살짝 괜찮을 예. 정도로 따뜻하게 등산을 가도 이렇게 가면 정말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예, 어찌 뭐 완벽하게 쉬운 것 같아도 엄청 이래가 날려 가슴이 벌렁벌렁이야. 벌렁벌렁해. 아 이쪽으로 잠시. 예. 예. 아니 정말 모자까지 깔끔하게 써주셨네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 근데 네. 이 발은 왜 색깔이 아니 이거는 예. 저 버선이 아니고 내복을 아~ 발가락에다 걸쳤어요. 내복에 그렇군요. 내복. 네. 저, 아 전에 자, 또 양말이 있었는지 네. 알고. 자 그러면 그렇군요. 과연 10개가 맞는지 네. 10벌을 입었는지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벗어주세요 하나씩 이제. 아오, 본인 빠져. 본인 바지 벗을 뻔했어요. 예.
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네. 정말 갖다 주신 분들도 네. 세 바퀴도 얼마 어지럽지만 네. 입는 분들도 정말 두꺼운 옷을 10개 네. 입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근데 언남동에서 네. 입어주셨던 우리 선수 오명자로 신께서 굉장히 지금 아쉬운 네. 게 많이 있으세요. 네, 아니, 아쉽죠, 아쉽죠. 예, 어떻게 하고 싶은 말 좀 있으세요? 아이고 이긴다고 장담했는데 져서 창피하잖아요. 아 괜찮아요. 근데 열심히 하셨어. 그러니까요. 네. 잘해주셨어요. 정말 열심히 갖다주고 열심히 입어본 결과 네. 이번 경기는 무수동 승리! 승리!